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오늘 드린 기도 제목을 기도를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아가지고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 다 성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을 또한 살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에 대해서 참 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실 줄 압니다. 실제는 작년 12월 31일이나 오늘 올해 1월 1일이나 똑같은데 뭐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야 올해는 뭐 될 것 같고 크게 한 1월에 계획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 또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을 가고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 하니까 아니라고 부정까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변화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전자기기들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그것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서 지금은 점점 더 타락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크리스천 중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은 세상에 빨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위협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위협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말살되는 이 시대입니다. 믿다가도 타락해버리는 시대, 주님께서 은혜 주셨는데도 떠나버리는 시대, 이 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종일 어른이나 아내 할 수 없이 게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보면은 스마트폰 안 보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갑니다. 학생들이 친구 여러 명과 같이 가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을 건데 여러 명이 스마트폰 그것만 보고 가는 거요. 옆에 사람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가는 거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가. 친구들하고 같이 나란히 가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없는 시대, 부부간에도 앉아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각자가 보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요. 부부간에 대화도 없어.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사랑을 식었고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스마트폰, 이 세상, 이 기기에 위협을 당해서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는 스마트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기기들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하여서 담대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원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문명기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하도록 원래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시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첫째들 저들이 한 일 첫 중에 제일 첫번 하는 것이 뭔가 하니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한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 중에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 그 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입심으로 기도하면 그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인 자리가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10장 42절 4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지자들도 증언 했는데 무엇이라고 정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우리의 인간 생활의 모든 사고들과 어려움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왜 감옥에 갑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인간사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따지면 잘잘못 바로 죄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가 돼서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나쁘다 이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죄 기준을 사람이 정하면 이와 같이 끝도 없이 다툼과 싸움과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죄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세상에 종교들이 생겼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신 그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선이나 참선이나 금식이나 온갖 것을 해봐도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하는 모든 회개들은 다 회개가 아니고 후회들입니다. 후회. 후회는 백 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완전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던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타락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돌아오는 길.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회개한 것이 정말이 자기의 생활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아직도 새 것이 못 된 것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어야 되는 후회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회개하고 또 다음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으나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안수하며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가서 또한 바울이 너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이 성령을 받은 한 12명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일심으로 성령으로 뭉치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터넷 복음 방송이 전 세계에 복음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를 증거하겠다 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에 찔림을 받고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두 번째는 이 일심으로 기도한 중 그 기도가 어디서 근거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능력과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하는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일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벌사도와 같이 내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내 생명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믿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기를 원한다고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 앞에 간다는 것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했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과
또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준들 무슨 득이 됩니까? 나에게도 또 무슨 득이 됩니까? 그냥 고상의 주 잘 살다가 죽었다. 야, 그 사람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못 가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씩 고향에 간다고 한국에 나간다고 온갖 선물을 준비 다 하고 그것을 왜 맨날 며칠 리스트를 짜고 모든 걸 사가지고 준비 다 해놨는데 막상 가야 될 비행기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준비한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와 권세를 다 얻었다 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 사도 티켓이 없으면 한국에 못 가듯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 권세를 가져도 천국 갈 티켓이 없으면 우리는 소용없이 그야말로 허무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터넷 보험방송 원래 소망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모든 듣는 사람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방송 되고 또한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 나이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